이 고용과 안정은 곧 지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번갈아가면서 농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점점 벼락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후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출마한 기호 1번 김석기 후보 또다시 지역의 발전과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들이 얘기하는 장밋빛 이 발전 뒤에는 여전히 이 서민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전혀 아랑곳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노동을 함께 변론하고 앞에 왔던 권영욱 후보가 이곳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당당하게 무소속 기호 6번으로 출마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많은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속에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얘기고 우리의 삶의 얘기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는 정말 잘나가는 정규직의 가장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자녀들은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에 한 밥상에 앉아 둘러있어서도 그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실을 우리는 가정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영욱 변호사 그렇게 변호사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인이기보다는 인권의 노동의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으로 정력으로 탄압으로 억울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변론을 맡았고 변호 이상으로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싸웠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용산의 철거민, 미량의 우리 주민들, 전국의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민중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왔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붙잡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정말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의와 불의에서는 단 한 치의 주점 없이 함께 달려왔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 후보와 함께 이곳 경주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힘 모아주십시오. 불가능한 한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여당이 독주하고 하지만 그 독주 속에서 그 개발 속에서 그 발전이란 허위된 장밋빛 개발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이곳 경주의 주민들은 이곳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자본의 독주와 이익만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학생들의 학교 수업부터 우리는 고급 평준화를 통해서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희망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난다면 우리는 이곳 경지부터 정말 죽음의 도시, 기업하게 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다운 그리고 살기 좋은 살아가는 그런 경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자신감 가지고 이제 오늘 주말 하루가 마무리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곳곳에서 만나고 있는 기호 6번 권영욱 후보에게 더 큰 지지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